안녕하세요, 퍼프미태입니다. 오늘 강좌할 곡은 모모랜드의 뿜뿜 핑거스타일 버전입니다. 신나는 리듬이 아주 매력적인 곡이죠. 먼저 카풀을 6번 프렛에 껴주시고요. 인트로와 인터루드 부분부터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곡을 배우기에 앞서서 스타카토 주법을 먼저 배워보겠습니다. 스타카토는요, 인트로 처음에 나오는 A마이너로 예를 들어볼게요. A마이너는 2번 줄 1번 프렛을 검지, 약지, 중지, 여긴 2번 프렛 중지 이렇게 잡아주시고요. 이 세 개를 연주한 다음에 왼손을 떼서 음을 끊어줍니다. 자, 이때 주의할 점, 손을 완전히 떼버리면 이런 식으로 잔향이 남게 되죠. 조금 그래서 뮤트를 하듯이 줄 위에 살짝 얹어놓는 식으로 끊어주시면 됩니다. 이런 식으로 음을 끊어주시면 잔향이 남지 않게 되죠. 스타카토 표시가 되어 있는 점이 찍혀 있는 부분, 이런 부분들은 다 스타카토를 해주셔야 됩니다. 그럼 인트로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. 1, 2, 2 이렇게 잡으시고요. 엄지 3개 치고 스타카토, 그 다음 퍼커시브, 그 다음 다시 3개, 그 다음 다 떼주시고. 자, 그 다음 코드는요, 1번, 2번, 3번을 이렇게 검지, 중지, 약지로 잡으시고요. 엄지로 6번 줄 1번 프렛 두 번째 스타카토, 그 다음은요 약지 손가락으로 6번 줄의 3을 하나 잡으시고 두 번째 박자에 퍼커시브가 들어갑니다. 이어서 연주해 볼게요. 그 다음 마지막 부분을 제외하고는 똑같습니다. 에서 똑같이 3을 잡아주시고 5번 줄을 뮤트로 합니다. 살짝 숙여서요. 이렇게 그 상태에서 스트로크 약간 긁어주듯이, 그 다음에 하나씩. 네, 그 다음 이제 인터루드 부분, 이건 뒤에서도 또 2번 정도 나오기 때문에 많이 연습을 해두셔야 됩니다. 새끼손가락으로 5번 프렛 잡으시고 1번 줄 5번 프렛, 그 다음에 검지를 4번 줄 있는 데까지 세워서 잡아줍니다. 이것도 두 번째 스타카토 지켜주시면 됩니다. 그 다음 봄 2번 줄 1번 프렛을 검지로, 그 다음에 중지를 4번 줄 2번 프렛, 이것도 처음에 스타카토, 그 다음에 새끼를 오면서 퍼커시브 스트로크, 퍼커시브를 하면서 엄지로 남은 손가락 펴서 스트로크. 이어볼게요. 봄. 자, 그 다음은 아까 인트로에서 배웠던 1, 2, 3의 엄지 잡은 거 있죠? 여기서 검지가 필요 없어서 뗍니다. 이게 불편하시면 그냥 잡고 있으셔도 되고요. 이것도 두 번째 스타카토, 그 다음은 인트로 끝에 했던 주법, 그 다음 또 똑같이 갑니다. 자, 이 여기서 하기 전에 TH 그리고 12라고 적혔죠. 이게 뜻이 뭐냐면은 탭핑 하모닉스, 그 다음 12는 12번 프렛을 얘기하는 겁니다. 근데 이게 카프를 꼈기 때문에 12번 프렛 하기가 좀 어렵죠. 원래 프렛에서 봤을 때 점이 찍혀있는 12, 15, 17, 18 프렛, 18번째 프렛에 앞이 이 카프를 꼈기 때문에 6번 프렛이 됩니다. 자, 이 부분은 이 프렛 막대기 있는 부분을 손가락을 1열로 맞춰주고 그걸 때려주면 이런 식으로 하모닉스 소리가 나게 됩니다. 이 프렛이랑 손이랑 딱 1열로 맞추셔야 됩니다. 이걸 손목을 활용해서 살짝 가볍게, 이걸 활용한 주법을 탭핑 하모닉스라고 합니다. 이 탭핑 하모닉스는 뒤에서도 계속 나오니까 22번 프렛 위치를 잘 기억해 두시고 연주를 해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. 마지막에 3, 약지를 3, 그 다음에 중지로 3번 줄이 2번 프렛 잡고요. 연주하고, 자, 그 다음 다 뗀 상태에서 손가락 끝부분 이 부분들로요, 손가락 이 부분들로 개방애들을 다 쳐줍니다. 그 다음에 해머링, 그 다음 이거 잡은 상태에서 탭핑 하모닉스 12번 프렛이요. 이어볼게요.
자, 앞에부터 이어서 해보겠습니다. 네, 그 다음에 A 마이너 잡고요, 스트로크. 여기까지는 뭐 별로 특이할 거 없죠. 그 다음에 리듬이 조금 복잡한데 한번 잘 보세요. 따, 쿵다, 따. 다시. 따, 쿵다. 스타카토 해줘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이 상태 그대로 6번 줄로 베이스만 옮기시면 됩니다.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. 그다음 F 아까 잡았던 1, 2, 3 엄지. 이것도 요 검지가 필요 없죠 여기서. 마지막에 끊어줍니다 스타카토로. 자, 그다음 나와 있는 뮤트 부분은 바디 어택으로 처리할 겁니다. 여기서 배울 바디 어택은 뒤에서도 계속 많이 나오니까 잘 주의 깊게 보세요. 우선은 편하신 손가락으로 하면 되는데, 여기서는 가장 그냥 일반적으로 쓰이는 약지, 중지, 검지 이세 손가락으로 설명드릴게요. 이거를 접었다가 피면서 순서대로 사면음으로 따다다 피면서 바디 이쪽 부분을 쳐줍니다. 하나, 둘, 셋. 그 다음 저세 개가 동시에 뮤트 있는 부분은 이 손바닥 이 부분을 이 바디의 옆면을 쳐주면 됩니다. 이어서 하면 따따따. 자, 앞에서부터 이어볼게요. 자, 그럼 이두 마디를 한번 조금 빠른 속도로 한번 이어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인트로와 인터루드 부분을 느린 속도로 쭉 한번 연주해 볼게요. 자, 이 이후로부터 나오는 주법들은 새로운 건 없습니다. 앞에서 인트로와 인터루드에서 필요한 주법들은 다 배웠습니다. 이제 폼만 설명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처음에 A마이너처럼 잡고요. 그 다음에 A마이너에서 얘를 그냥 떼면 아까 배웠던 이폼 있죠? 이게 나옵니다. 처음에 스타카토. 아까 또 이거 배웠던 폼이죠? 검지 필요 없습니다. 두 번째 스타카토. 그 다음에 여기서 약지를 그대로 올립니다. 다 떼주고요. 다시 한번 해볼게요, 두 마디. 네, 똑같이 이거 두 개, A마이너에서 이 검지 뗀 폼입니다. 스타카토. 그 다음에 이 폼.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 하나만 잡아주면 됩니다. 자, 그 다음 A마이너 잡고요. 그 다음 이 중지 당기고 새끼를 추가해서 이렇게 잡습니다. 작품, 리듬. 다 뗍니다. 따, 쿵다, 으, 따. 자, 그 다음 아까 맨 처음에 인트로 잡았던 이폼 있죠? 1, 2, 3, 엄지. 이걸 할 건데요. 중지를 뗀 상태에서 치고 햇머리. 이런 식으로 처리할 겁니다. 이게 앞으로 몇번 나올 거예요. 그 다음에 1 나오는 거를 엄지로 때려줍니다. 그 다음 태핑 하모닉스 하면서 해머리. 뗀 상태에서 하고 해머리. 자, 앞에서부터 보면은
다시 떼고 치고 해머리. 그 다음에 3 하나 접어주고요. 또 태핑 앰믹스. 그 상태에서 여기 1만 추가해서 스트로크 하고 그냥 하나 1 쳐주시면 됩니다. 다시 그 상태에서 다시 A마이너로 넘어옵니다. 그 다음 이 폼으로 다시 넘어올 건데요. 자, 이 검지를 뗀 상태에서 해머링. 그 다음 얘 1만 풀링. 이걸 한번 이어볼게요. 박자가 중요합니다. 으따리다. 그 다음 다시 떼면서 중지로 2를 잡았고 이 폼으로 넘어가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중지 떼고 해머링 퍼커시브 스트로크 하면서 해머링. 그다음에 이 상태에서 약지만 3번으로 갑니다. 자, 이 두 마디를 한번 좀 이어볼게요. 자, 그 다음 부분 넘어가 볼게요. 처음에 000 치고 이 두 개를 해머링을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얘 하고 스타카토. 그 다음에 이 두 개 이 폼에서 이것도 뗀 상태에서 해머링. 처음에 3, 1 잡고 얘만 이 검지손가락만 스타카토 해주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또 똑같이 여기서 아까 배웠던 거 있죠? 이폼 해머링 하는 태핑 하모닉스 하면서 그 다음 바로 스타카토 합니다. 이렇게 두 번 연주합니다. 하나, 둘, 그 다음에 3 하나 잡고요. 태핑 하모닉스. 그 다음에 올뮤트 하고 다운 업. 그 다음 슬라이드. 천천히 이어볼게요. 하나, 자, 그 다음 부분 A마이너. 그 다음에 아까 했던 폼 이제 이것도. 그 다음에 검지로 이동시켜서 포커시브 스트로크 하고요. 이동. 그러니까 그 다음 폼에서 얘, 얘, 얘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 세 키를 잡은 상태에서 3, 3, 2번 줄에 3, 그 다음에 4번 줄에 3을 세 키 약줄을 쳤고요. 검지로 여기 6번 줄에 1번 프레스 쳤습니다. 그 다음에 치고 슬라이드. 그다음 새끼만 남기고 백슬라이드 하면서 포커시브 스트로. 그다음에 풀링. 그다음에 중지로 2번, 3번 줄이 2번 프레스 잡습니다. 그다음에 3까지. 이게 좀 어려운 게 이렇게 폼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. 보세요. 그래서 이 운지를 다 지켜주셔야 돼요. 그 다음 새끼 백슬라이드 하고 그 다음에 검지로 풀링하고요. 그 다음 2를 중지로 잡고요. 그 다음에 약지로 3번을 잡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음 곡까지 넘어가는 겁니다. 이 마디 다시 한번 쳐볼게요. 상태에서 다시 A마이너.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프리코러스 넘어가기 전에 이 벌스 부분은 쭉 한번 연주해 볼게요.
다음으로 프리코러스 부분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좀 크게 어려운 건 없으니까 잘 따라와보세요. 처음에 A 마이너 잡고요. 그 다음에 긁어주고 이 저음 부분. 탑에는 0이라고 그냥 표시되는데 그냥 다른 줄에 조금씩 건드려도 크게 상관없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의 엑세트. 이 상태에서 검지만 떼서 1번 줄에 가서 해머링. 하면서 약지손가락으로 다음 폼 넘어옵니다. 이 3번을 서스테인을 계속 가지고 가셔야 돼요. 그다음 이 상태에서 또 똑같이 검지 새끼로 여기까지 이어볼게요. 그러면서 다음 폼 넘어갑니다. 1, 1, 1. 엄지, 검지, 중지로 잡습니다. 다시 쿵 3개 치고 그다음 치고 바로 풀링. 1번 줄만 풀링. 그다음에 3까지 새끼로 같이 치고요. 그다음에 하나씩. 그다음 폼 6번 줄에 3을 약지로 잡고요. 1번 줄 1을 검지로 잡고 다시 쿵다. 그다음 1을 풀링합니다. 그 다음 또 하나씩. 그 다음 A마이너. 그럼 이두 마디를 한번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 이어서 가겠습니다. 또 하나, 둘, 셋, 넷. 아까랑 똑같죠? 그 상태에서 다 뛰면서 새끼손가락으로 슬라이드. 이 서스템 유지한 상태에서 검지 약지로 1, 3을 잡아줍니다. 그래서 네, 점점 커지게. 자, 그 다음에 새끼 중지. 이거 잡은 상태에서 3을 새끼로, 2를 중지로. 그래서 긁어줍니다. 그리고 이 손바닥의 밑에 부분, 이팔 뒤꿈치 부분 있죠? 이 부분으로 바디를 쳐주면 약간 이렇게 무거운 소리가 나게 됩니다. 그걸로 두 번. 그 상태에서 업 하고 바로 끊어줍니다. 스타카토. 그럼 프리코러스 부분을 쭉 연주를 해보겠습니다. 다음으로 코러스 부분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코러스 부분에 특별히 나오는 건 없습니다. 폼도 다 배웠던 거고요. 리듬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처음에 A만을 잡고 스트로크로 시작합니다. 네, 바로 스타카토. 그 다음에 여기서 약지 때문에 이 폼이 나오죠. 처음에 스타카토. 여기서 아까 1, 2, 3 엄지 배웠던 것 중에서 약자 필요 없어요. 약자만 뗍니다. 따, 쿵, 따, 쿵. 똑같은 거죠, 이거는. 이게 반복됩니다. 똑같이 세번 반복하시면 되고요. 마지막만 조금 달라집니다. 따, 쿵, 따, 따. 다 떼고
따다 따다 다 뗀 상태에서 2번 줄만 왔다 갔다 해주면 됩니다. 그 다음 이 폼 여기 두 마디 해볼게요. 자 그럼 코러스 부분 쭉 해볼게요. 자 그럼 마지막으로 브릿지와 프리코러스 2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처음에 코드는요 2번 줄 1번 그 다음 3번 줄에 4번 그 다음 4번 줄에 2번 이렇게 잡고요. 네, 그 다음 뮤트 있는 부분을 설명드릴게요. 뮤트 6번 줄에 있는 뮤트는 이 손 뒤꿈치요. 그 다음에 3개 뭉쳐서 있는 거는 여기 옆면 그 다음에 따로따로 3면으로 있는 거는 아까 했던 손가락으로 그 다음에 4번 줄에 있는 뮤트는 이 엄지손가락으로 여기 쳐주면 됩니다. 천천히 해볼게요.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조금 빠른 속도로 해보겠습니다. 자 그 다음엔 2 이렇게 잡으시고요. 두 개만요. 자 여기까지만 치고요. 아까 배웠던 태핑 하모닉스랑 해머링을 섞어 쓸 겁니다. 태핑 하모닉스 해머링 태핑 하모닉스 해머링 태핑 하모닉스 해머링 이걸 반복합니다. 그 다음 잡은 상태에서 마지막에 퍼커시브 두 번 조금 빠른 속도로 해볼게요. 그냥 브릿지 부분을 한번 쭉 쳐보겠습니다. 자 그 다음 프리코러스 2 부분은 앞에 배웠던 프리코러스와 완전히 동일한데 맨 마지막만 조금 달라지죠. 원래는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 자 이런 식으로 넘어갔었는데 이거를 세 번만 치고 하고 방금 배운 태피 하모니스랑 해머링을 활용해서 이 네 개 코드 이 음을요 네,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. 자 그럼 이것으로 모모랜드의 뿜뿜 핑거스타일 버전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